도난에 취약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훔쳐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무려 8년 동안 수백 차례 절도를 일삼았는데 굴비에서부터 채소까지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훔쳐갔습니다.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창원의 한 재래시장입니다. 한 남성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천으로 덮어둔 과일 상자를 들고 재빨리 도망칩니다. 천막이 내려진 가게 안을 한참 들여다보다 각종 야채가 든 상자를 훔쳐냅니다. 냉장고에 들어있던 굴비도 꺼내갑니다. 복면과 장갑은 물론 CCTV는 돌려버리거나 파손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. 돈 되고 가볍고 하는 물건은 한번 가져가면 보통 한 1-20만 원. 새벽 시간 재래시장만을 돌며 각종 식재료 등을 훔친 이 남성은 49살 강모 씨입니다. 지난 8년 동안 모두 27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훔쳤습니다. 경찰은 강 씨의 집을 수색해 다른 절도 물품도 압수했습니다.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강 씨는 10년 전 사고로 대기업을 그만둔 뒤 가족에게는 식자재 납품업을 한다고 속였습니다. 직장이 없으니까 집사람 때한테 거짓말해서 죄송해요. 재래시장에는 이처럼 물건을 바깥에 쌓아두고 덮어두는 수준으로 보관이 이뤄지기 때문에 도난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야간에 이것을 지키는 경비원이 없다 보니까 절도범들이 쉽게 그 노점상의 물건을 훔칠 수 있는.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재래시장 취약점을 노린 범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상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. KNN 윤혜림입니다.